자, 균형점의 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페이지에. 자, 이 균형점의 이동을 보면은, 아까 여러분 배웠던 거 한번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교차되는 이 점이 뭐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교차되는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에요. 이 점. 자, 이 점이 바로 무슨 균형?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 상태 그려놨습니다.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할까요? 우리 여러분이 저번 주 마지막 3교시에서 배우셨던 수요의 변화 배우셨어요. 수요의 변화. 저번 주 마지막 배우셨던, 그리고 오늘 배우셨던, 1교시 배우셨던 또 뭐가 있죠?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 대표적인 거몇 가지 얘기하면은, 뭐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소비자의 선호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럼 공급은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기술이라든지, 건축 자재의 가격이라든지, 생산 요소의 가격. 그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뭐가 이동한다? 자체가 이동을 하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말하고, 자, 이것은 뭐죠? 우리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면요, 지문에 요건지 요건지 빨리 확인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하자. 그럼 바로 뭐냐? 수요의 증가지. 그럼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 자체가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초의 균형, 이 최초의 균형과 이 새로운 균형이 나오는데 이걸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예?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하자.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새로운 균형이야. 이 점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무슨 균형? 새로운 균형.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야. 그럼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를 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게 결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를 했죠. 두 점을 비교했는데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출제하잖아요, 시험 문제는. 뭐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냐, 변동을 하고 있냐, 변동이라고 할까요? 변동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를 우리 출제를 내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걸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균형 가격은 최초의 균형에 비해서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그러면 2년 전에 출제된 정답이 뭐냐? 그럼 2년 전에 이걸 정답했거든요. 수요. 공급이 주어지면은 2년 전에는 이걸 출제,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2년 전에는 뭐가 나왔느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이죠. 새로운 균형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데 시험 문제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출제했어요. 그럼 틀렸죠? 균형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상승해라. 그게 2년 전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물어요. 그래서 항상 요걸인데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41페이지와 42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요걸 암기하면 안 돼요. 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수요의 변화냐 공급 변화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곡선을 이동시켜서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암기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 원리에 따라 푸시면 돼요. 이걸 매년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이제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 변동을 할까요? 43페이지에. 자, 경기라는 것은 경제의 활동 상태를 경기라고 하는데 이 경기는 이 경제의 활동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경기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건축량에 많은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자, 건축량. 측정 지표 중에. 자, 근데 이 건축량도 우리 건축 허가량 있죠. 자, 여러분이 구청에 또는 시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때 신축이냐 증축이냐. 이 신축 또는 증축의 허가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돼요. 자, 건축 허가량도 있고 건축에 대한 또 뭐도 있다? 착공량. 건축 착공량이라는 거 뭐죠? 우리는 허가를 받으면 또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 착공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지표. 자, 그리고 거래량이 있어요. 이 거래량도 주택 거래량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많으면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적으면 불경기라고 보는데 그럼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등기소 가면 돼요. 등기소 가면 뭐를 보고 등기해야 되거든요. 거래하면은 그래 내 건이니까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돼요.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 돼. 뭐를? 취득세. 네. 취득세. 뭐를? 납부 실적을 보든지. 거래량.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든지.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있거든요. 자,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무관하다.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시장에 미분양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량 생산과 관계없이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지표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판단할 때는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44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와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항상 일반 경기 변동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 경기 변동과의 뭐를 고려를 해야 된다? 차이점.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이게 경기 추세선이거든요. 자, 이게 계속 이렇게 되풀이돼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꼭대기야. 경기가 가장 좋은 점. 이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해요. 피크. 산의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은 뭐죠? 이 점은 우리 저점. 경기의 바다. 계곡이야. 드롭. 그럼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 경기 변동의 진폭이란 말이죠. 진폭. 경기 변동의 진폭. 자, 그러면은 이 정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국면은 무슨 국면? 호경기. 일반 경기의 호경기, 호황 국면이라고 해요. 호경기, 호황 국면.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국면은 무슨 국면? 후퇴 국면. 바닥, 저점을 통해 내려가는 국면은 무슨 국면? 불경기, 불경기, 불황의 국면. 그리고 바닥을 통해서, 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국면을 경기의 무슨 국면? 회복 시장의 국면. 그럼 또 뭐가 오죠? 호경기. 이게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점에서 다시 이 정점에 이르는 이 한 사이클이죠. 이 한 사이클을 우리는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하냐? 주기라고 해요. 한 사이클을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러면 이 주기인데, 그러면 이 경기 변동의 특징에 있어서 이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약 17년에서 18년을 봐요. 영국의 학자인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를 보고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에서 나타나는 이 주기라 파동인데 약 8년에서 10년 정도로 봐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두 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두 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자, 작년의 정답이 여기서 물었죠? 작년 시험에 변동의 진폭. 자, 변동의 진폭을 보면 이 얘기거든요. 자, 이런 형태에서 일반 경기는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이에요. 그럼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돼? 네? 호경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저점이 더 이렇게 깊게 나타나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걸 작년 정답. 작년은 작다로 출제했어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우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 그래서 변동의 진폭. 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럼 변동의 대칭성은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 이 얘기죠. 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
바닥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갑니다. 여기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여기 뭐죠? 회복시장의 국면은 서서히, 회복시장은 서서히 느리게 진행되고 정상을 통해 내려오는 후퇴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선을 통해서 이쪽이 경사가 급하고 좌우 비대칭 구조.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의 확장, 팽창 국면이고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경기의 수축 국면 또는 위축 국면이라고 해요. 수축, 위축 국면. 자, 이때 문제는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갖는 거예요. 변동의 대칭성은 오른쪽이 경사가 급하죠.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복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점선 요걸 통해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요걸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4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앞서서 나타날 수 있어요. 선에. 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역해. 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병행할 수도 있어요. 예? 또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여러분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을 뭐라고 하죠? 후순환적 경향. 후순환적 경향. 또는 무슨 경향? 후행. 후순환적 경향. 또는 후행하는 경향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순환적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이 변동을 무슨 변동인지 아세요? 이 변동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 보세요. 이거 대풀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것을 순환적인 경기 변동. 이 순환적인 이 경기 변동은 몇 개의 국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 회복 시장. 일반 경기의 호우 경기에 해당하는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 후퇴. 일반 경기의 불 경기에 해당하는 부동산 경기는 하향 시장. 이 네 개의 시장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됐어요. 몇 개의 국면?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어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으로서 여러분이 계절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랜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랜덤 추출한다. 랜덤으로 추출한다.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작위, 불규칙, 그리고 장기적 변동이 있어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무작위적 변동,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다. 일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질문도 한 세 번 나온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서서 우리가 45페이지 보시면은 순환적 경기 변동에 따르는 각 국면에 있어서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 특징을 보면은 하향 시장은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극히 어떻게 돼요? 저조하고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에 비하면 공실률은 최 어떻게 돼요? 소가 되죠. 공실률은 최대. 임대되지 않은 면적 비율은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되겠죠. 자, 하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하락이 하기 때문에 경기에 불황에 약한 규모가 큰 주택이나 호화 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거래 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회복 시장으로 접어드는데 회복 시장에 접어들면요. 공실률, 빈집, 공가율이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증가하고 건축 자재 수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서서히 오르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서서히 많아지는 형상이 나타나면 회복 시장으로 접어들었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회복 시장에서 점점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인 상향 시장에 접어들면요. 부동산 거래는 활발해요.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고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인 공실률은 뭐가 돼?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또 뭐가 된다? 최대가 돼. 하향과 반대로 가죠. 그리고 이 상향 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후퇴 시장 전 단계의 국면이 상향 시장이다. 그리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거래는 한산해지고 가격은 하락하는 후퇴 시장으로 접어드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여러분 16회, 21회, 25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자, 여기서는 우리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떨어진 다음 살려고 해요.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고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 누구가 있어야 거래가 된다?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된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여기서는 확인. 자, 그리고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여러분 이네 개의 순환 국면, 순환적 변동에 의한 네 개의 순환 국면이 아닙니다. 자,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안정 시장이죠. 안정 시장은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그럼 과거,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에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인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 점포 등은 불황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 시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 이외에 안정 시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니까. 작년에 출제했었어요. 자,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서 요 두 개,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요 두 개가 많이 나오죠.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합니다.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이때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여러분 대학과 방학을 하게 되면은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거든요. 이런 건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자, 무자기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예기치 못한 사태. 예를 들면 정쟁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 정쟁이나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 또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자연재해. 또 뭐 올해 11월 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했거든요. 이러한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자기적,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장기적 변동은 추세적 변동인데 일반 경제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과 일치하죠. 보통 우리가 어떤 지역이 노후화돼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장기적 변동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47페이지에 거미집 이론이 나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 에티켓이라는 학자에 나타난 거미집 이론. 에티켓의 거미집 이론인데, 에티켓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장? 우리 농, 농축산물 시장.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이라든지 농축산물 시장, 그리고 또 어느 시장? 건축물 시장.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 중요한 점은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포인트. 생산기간이 오래 걸려. 장기.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끔 있죠. 배추, 무, 양파, 고추를 보면 한 해는 폭등, 그 다음에 폭락, 폭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잖아요. 이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래서 불균형은 뭐죠? 자, 여러분 아까 균형은 뭐라고 배웠어요?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그럼 이 불균형 상태가 뭘로? 이 균형 상태로 조정을 해야 돼. 이 불균형 상태가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 분석하는 것을 동태. 동태. 동태는 움직일 동이거든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시간을 고려하는 것은 동태적 분석. 자, 그래서 가정이 있거든요. 가정. 가정은 2016년도의 수요량, 2016년도의 수요량은 2016년도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6년도의 공급량은 2015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 이 말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가격의 폭등 폭락이 반복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가 있다? 시차,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하나 그려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릴게요. 수요 곡선이 완만하고 공급 곡선이 급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무슨 상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무슨 상태? 균형 상태. 이 점이 균형. 그럼 이 점은 무슨 상태? 이 점은 불균형. 그럼 이
불균형이 이렇게 화살표 시간을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뭘로 이렇게 균형으로 접근해 들어가죠. 이 모양이 꼭 거미가 밖에서 거미줄 치는 것처럼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림 이런 상태를 안정적인 균형이 무슨 상태? 수렴형. 자, 수렴형이다. 야, 수렴형은 무슨 상태? 안정적인 균형. 안정적. 세 가지 있거든요. 그 뭐 나중에 우리 기본서 교재서 나와서 배우는데 뭐 수렴형, 발산형, 그리고 순환형 세 가지인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저 수렴형 형태 하나 본 거예요. 거미집 이론 설명하려고. 자,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49페이지 오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인데 이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죠. 자, 토지 특성,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부동성 있죠. 이 부동성에 의해서 이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인 시장을 형성합니다. 전국적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어떤 일정한 공간에 국한되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고 또 부동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 효과, 외부성이 나타나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토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서 대량 생산되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비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비조직화되어 있다는 것,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또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거래의 은밀성이 나타나죠. 정보의 비공개성. 자,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강하고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또 정보를 획득하는 데 비용이 발생을 하죠.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요. 이 고가의 상품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합니다. 즉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의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해요. 또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 저축을 통해서 부동산 사기는 어려워요. 일정한 자금은 금융기관에 뭘 받아야 된다? 융자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특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금의 조달은. 자, 그리고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황금성 면에서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적, 제도적 제한이 많아요. 규제가 많으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0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부증승의 특성에서 토지는 한정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수요자의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 있고,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시장의 기능은 교환의 기능이죠. 현금과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에 있어서의 경기 침체 시막 교환, 뭐 이런 교환의 기능이 있고, 또 매도자, 매수자, 투자자, 건설업체, 개발업체에게 부동산에 관한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얼마? 자, 부동산 가격이 한번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이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게 5억이다.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게 얼마? 3억이다. 요거는 처음 불러본 가격, 호가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2억.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은 매도자의 가격, 처음 불러본 호가는 가격이 점점 파괴돼서 점점 수정이 돼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고, 매수자가 또 제안한 가격도 점점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간이 흘러오게 되면은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 또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이 여기서 충돌이 돼요. 충돌이 돼서 사계 거래 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이 사계란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가격 형성의 기능 또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토지는 용도가 비슷하면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나 경쟁을 통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자, 도심에서는 집가가 가장 비싸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집가는 점점 싸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 주체가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 확인하고요. 토지의 특성에 따르는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 또 확인 한번 간단하게 이미 토지 특성 배웠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게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효율적 시장을 보게 되면은 51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효율적 시장은 원래 주식 시장에서 처음 나온 이론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식 시장에 어떤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다. 공시를 하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급격히 올라요.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은 발표한 이후에 그 지역의 토지가 급격히 오르죠. 급격히 오르잖아요. 이것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우리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누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입지, 공간, 구조, 이론, 정책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개념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